연결 거신기술 산업개발구에서는 세 가지 틀어지기 행동 요구를 거신구 재반 사업 가운데 구현시켜 100억급 산업 세 개를 하루빨리 구축하고 올해 재반 목표 임무를 높은 질로 완수할 예정입니다. 2016년 전주 선전사상문화전선에서는 습근평 총석이 1년의 중요연설 정신을 지도로 과학적으로 계획하고 혁신 발전하며 네 가지 공정을 깊이 실시하면서 선전사상문화사업의 리론 지도, 요론 추동, 정신 격려와 문화지탱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 연변의 지능 발전을 추동하는 데 강력한 정신적 동력을 제공했습니다. 지난해 10월에 가동된 우리주 양식 수매 사업이 완만하게 진척되면서 지금까지 햇알곡 71만 톤 정도밖에 수매하지 못한 정황입니다. 주 양식 부문에서는 농호들이 수중에 있는 옥수수를 과학적으로 보관하고 시세를 잘 장악하면서 판매해 수입에 영향이 없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올 들어 연길에서만 이미 액화가스 유출로 인한 폭발 사고가 두 차례 발생했습니다. 광범한 주민들이 액화가스 안전 사용에 유의할 것이 요청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7년 2월 21일 화요일, 음력으로는 정월 스무닷새입니다. 아래 첫 소식입니다. 연길 고신기술산업개발구에서는 세 가지 틀어지기 행동 요구를 고신구 재반 사업 가운데 구현시켜 100억급 산업 세계를 전력으로 구축함으로써 올해 재반 목표 임무를 높은 질로 완수할 예정입니다. 연길 고신기술산업개발구는 전주발전의 8대 플랫폼 가운데 하나로 5천만 원 이상 대상 22개, 1억 원 이상 대상 16개, 10억 원 이상 대상 4개를 기획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고신구에서는 연초식품과 생물제약 대상 건설을 힘껏 추진하고 연초공업단지, 오동고학기술단지, 안발장백산 생물고학단지, 와하하공업단지 등 견인능력이 강한 일련의 대상을 다그쳐 추진해서 대상 건설로 산업전환 승격을 추동하게 됩니다. 아울러 정보기술과 현대봉사업산업 규모를 1층 확대하고 고학기술 혁신단지 2기, 전자상무시범기지, 랑조 클라우드 컴퓨팅, 련통 클라우드 컴퓨팅, 사이버로 이동인터넷 부화단지 등 대상 건설과 길림 국제상품교육중심의 발전 템포를 다그칩니다. 연기高新区在积极推进一批牵动能力强的大项目和扩大电子商务基地 云计算基地上下游产业链的同时，已经在发展穗源经济和培育穗源项目上下功夫。 올해 고신구에서는 경영 환경을 한층 더 최적화하고 진상, 부상, 안상의 고효과적인 부축 기지를 힘써 구축하게 됩니다. 올해 이들은 고신구의 대상마다 분관 지도 일꾼 한 명과 투자 유치국에서 도급 추진하는 방법을 취해서 모든 대상들이 순조롭게 건설되고 제때 생산에 투입돼 시류를 거두도록 당부합니다. 并通过一站式服务制定或争取相关扶持政策，为企业发展创造发展条件和环境，全力建设烟草、食品、生物制药、信息技术和现代服务业等三个百亿级产业，为推进延吉市打造图们江区域生态宜居、开放前沿城市。 2016년 전주 선전사상문화전선에서는 습근평 총석이 1년에 중요연설 정신을 지도로 고학적으로 기획하고 혁신 발전하며 네 가지 공증을 깊이 실시하면서 선전사상문화사업의 리론지도, 여론추동, 정신경려와 문화지탱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 연변의 지능 발전을 추동하는 데 강력한 정신적 동력을 제공했습니다. 지난 1년간 우리 주에서는 당의 18기 6중전에 성당의 10기 7차, 8차 전체회의와 조제 11차 당대 정치를 깊이 있게 선전하고 당중앙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새로운 이념, 새로운 사상과 새로운 전략을 힘있게 선전해 습근평 총석이 중요연설 정신으로 하여금 인심에 침투되도록 했습니다. 조당의 리론 중심조는 선두병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 앞장서 중심조 집중학습과 경험 교류회를 열어 습근평 총석이 기열연설 정신으로 실천을 지도하고 사업을 추동하는 우리 주 간부 군중들의 자각성을 끊임없이 증강시켰습니다. 지난 1년간 전주 보도선전 전선에서는 습근평 총석이가 당의 보도여론 사업조담회에 산 연설 정신을 참답게 시달하고 정확한 여론 방향을 견지하면서 연변지능 발전에 초점을 두고 보도여론의 전파력, 영향력, 공신력을 힘써 제고하며 조선율을 고양하고 주동전략을 잘 치러 긍정에너지를 끊임없이 결집했습니다. 주당위와 주정부의 중심사업을 긴밀히 에워싸고 세 가지 공략, 한 가지 대상,
혁신구동전략 실시, 녹색전환발전추동 등 20여 개의 중대 조제선전을 두드러지게 틀어지고 기열 취재 활동을 활발히 조직해 보도선전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고 우리 조 경제사의 발전에 짙은 여론 분위기를 조성해 주었습니다. 특히 태풍방어 홍수대처 제9조 선전전략에서 전주 보도전선에서는 과감히 사투를 벌이는 정신으로 일선에 심입해 앞장에서 달리고 과감히 감당하면서 대량의 보도기사를 써냄으로써 보도사별꾼의 정신품모와 시대 풍채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전주 경제사회발전 전략에 발맞춰 주왕 성직송 및 경유 매체들을 초청해 습근평 총석이 연변고찰 1주년 동북진흥 전국제1회 성급 당보 사장 총편 연변 직시 제11회 중국연길 두만강 지역 국제투자무역상담회 등 중대 주제 취재 활동을 이어싸고 대외선전을 논리 전개했습니다. 지난 1년간 인민일보, 신화사 등 주왕 직속 주요 매체에 연변기사 260여 편 발표했는 바 그중 여러 편이 주왕텔레비전 방송국 국내외 뉴스, 주왕이민 라디오 방송국 뉴스와 신문 저교 등 중점 프로에 방송됐습니다. 시범인솔 역할이 강화됐습니다. 지난 1년간 전주 선전 사상 문화 전선에서는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 체계 건설을 계속 추진하고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힘써 육성하고 실천하면서 본보기 순회 강연 진입 활동, 장정정신 고향 등 주제와 결부해서 선전 강연 활동 100여 차 전개했습니다. 우리 주는 지난 한 해 동안 연변 본보기 100명을 평이 선발 표창했는데 그중 37명이 길림 본보기 입선되고 7명이 빌림 본보기 기준병으로 평이됐으며 1명이 중국 본보기 차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문화체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지난 1년간 우리 주에서는 전통매체와 뉴미디어 융합발전 추동 등 20가지 개혁 임무를 추동하고 연변조 사회주의 문화를 본향 발전시킬 때 관한 실시의견 등 3개 개혁 문건을 출범했습니다. 지난해 대형 조선족 창작 무극 아리랑 꽃은 제5기회 전국 소수민족 문예 합동공연 음악 무용도 종목 금상과 최우수 무대미술상을 받아 안았고 최룡관 시선집 역사를 말하는 강 두만강 등 2개 작품은 제11회 전국 소수민족 문학창작 준마상을 획득했습니다. 문화산업이 질서있게 발전했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문화산업 발전 환경을 한층 더 최적화하고 성급 문화발전 전문자금 764만 원 쟁취해 주내 문화기업 16개를 인도하고 부축했습니다. 공공문화봉사체계 건설이 끊임없이 완벽화됐습니다. 국가 공공문화봉사체계 시범구를 성공적으로 건설하고 공공문화 기초시설 건설에서 새로운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목전 주현시급 공공문화봉사시설 설치률이 100%에 달하며 주현시 향진가도 촌사회구역 4급 공공문화시설 네트워크가 건설됐습니다. 지난해 우리 주는 시민문화절과 농민문화절 등 군중성 문화활동이 풍부하고 다채로워 성당이 선전부로부터 우수조직 단위로 평이됐습니다. 지난 1년간 우리 주에서는 문화 해농 직통차가 공연 도합 200여 차 펼치고 계층의 도서 6만여 권, 영화 50여 차, 춘련 2만 7천여 장, 세화 3만 6천여 포, 가족사진 2,400여 장, 각종 강습 100여 차 보내주었습니다. 아울러 용정, 화룡, 왕청, 안도 4개 현시, 빈곤부축지역 16개 행정촌, 종합문화봉사중심 시범점 건설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송공안소방총대 총대장 리준동을 조장으로 한 성정부 2016년 소방사업심사검수조가 일전 우리주 소방사업시달청황에 대해 전면적인 심사검수를 진행했습니다. 부조장이며 주공안국 국장인 류동백이 심사검수조에 우리주 2016년 소방사업시달과 정부 책임서 완수 정황을 회부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전주 각급 정부에서는 포치를 참답게 시달하고 책임 분공을 세분화했으며 책임서 시달을 추진하는 것을 각 단계 소방안전 중점 사업과 결부해 소방사업의 조직 지도를 절실히 강화했으며 소방안전 우한을 강력하게 정돈하는 것을 중점으로 사업 책임을 엄격히 리행하고 화재 예방 통제 능력을 끊임없이 증강하면서 소방사 목표 임무를 전면 시달했습니다. 2016년 전주적으로 비교적 큰 규모 이상의 화재와 사상자가 많은 화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소방안전 형세는 고도의 안정을 유지했습니다. 회보를 청취한 후 심사검수조는 연변백화상점 백리성, 연결시 북산가도 단산사회구역 등 단위의 소방사업 전개 및 시달 정황을 검사했습니다.
下一步呢，我们还要加大对群众的消防安全意识提高这方面，包括对单位的员工这块，从管理到防灭火这方面的能力的提高。主要的行业部门就是，教育、民政、卫生、医疗，包括商务，咱们针对这类行业进行加大力度，加大力度进行检查。 지난해 10월에 가동된 우리 조 양식 수매 사업이 완만하게 진척되면서 지금까지 햇알곡 71만 톤 정도밖에 수매하지 못한 정황입니다. 조 양식 부문에서는 지금 여러 농어들에서 수중에는 옥수수를 고학적으로 복원하고 시세를 잘 장악해 판매해서 수입에 영향이 없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목전 전주 알곡 수매 정황을 보면 벼와 콩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옥수수는 국가에서 지난해부터 림시저장 수매 정책을 취소하고 시장에서 정해진 가격으로 수매하며 보조해주는 정책을 실시하면서 큰 영향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많은 농민들은 현재 옥수수 가격이 좋지 않은 정황에서 기회를 기다려 판매하려 하고 있습니다. 목전 옥수수 시장 가격은 수분 함유 정도에 따라 근당 58전 내지 67전씩 합니다. 우리 조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량식 수매 자격을 지닌 기업은 도합 160한호, 지금까지 옥수수 57만 톤, 벼 8만 톤, 콕 6만 톤을 수매했습니다. 그중 옥수수는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26만 톤 적게 수매한 셈입니다. 희망컨대 광대한 농민 여러분께서 국가의 정책을 제때 터득하고 시장 경제의 이식을 제거하여 장기적으로 양식을 팔 준비를 갖춰야 하겠습니다. 지금 허단 농어들에서는 옥수수 가격이 오르기를 바라면서 겨우내 처리하지 않고 집에 방치해 두고 있는데 기온이 점차 상승하면서 수분이 많은 옥수수가 곰팡이가 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온이 상승하므로 집에 보관한 옥수수가 변질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농민 여러분께서 과학적으로 보관하여 곰팡이가 지는 것을 방지해야 되겠습니다. 전문가는 새 농민들이 될수록이면 옥수수 재배 면적을 줄이고 시장 판류가 좋은 농작물을 함량히 재배해서 온당한 수입을 확보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되는 귀향 대학 졸업생 전문 공익 초빙회가 오늘 연계시 취업 봉사 중심에서 있었습니다. 채용 단위와 대학 졸업생들이 교류 플랫폼을 적극 구축하고 인재를 고향으로 흡인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이번 초빙회에는 연길백과청사, 연길시 인민법원, 연변인민출판사 등 주내 여러 기업 사업 단위가 참가했습니다. 这也是我们第一次针对返乡高校毕业生举办招聘会。这次招聘会呢，有来自州内的各类企事业单位92家参会，提供了部门主管、行政文员、销售类岗位、服务类岗位374种，一共需求1913人。 이번 초빙회는 고향을 찾은 연변적 외지 대학생의 취직 열정을 크게 불러일으켰습니다. 从外地回来，寻思回家那工作，父母离我们比较近，这个比较方便一点。我是一个比较恋家的人吧，然后所以就是家在延吉，然后我想在延吉发展。从一些大城市啊，北上广深呢，尤其是这些沿海城市啊，发达城市回流的大学生回流的很多，我感觉这些人是我们最需要的，因为他们首先他们开过眼界，他们有这有一些工作经验，那么回来以后就直接可以融入到我们这个工作当中。 오늘 구직자 도합 1,300여 명이 초빙회에 참가한 가운데 현장에서 91명이 취직에 성공하고 연인수로 554명이 취직 이양서를 체결했습니다. 공익 초빙회 개최는 연변적 대학생을 고향으로 유치하고 본지 대학생의 취업 압력을 완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변 뉴스 박영근입니다. 2016-2017 연변주 모두모아컵 대중산악 스키대회전 도전 경기가 지난 주말 연길시 모두모아 스키장에서 열렸습니다. 주내 각지에 선 스키 애호가 200여 명이 이날 경기에 참가해 스키 운동의 짜릿한 매력을 만끽했습니다. 김성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결시 모두모아 스키장에서 펼쳐진 2016-2017 시즌 연변주 모두모아컵 대중산악스키 대회전 도전 경기입니다. 늦겨울에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지만 스키 애호가들의 열기는 뜨겁기만 합니다. 이날 경기에 참가한 선수는 도합 200여 명, 전주 주내 각지에서 온 스키 애호가들입니다. 겨울에 이런 거 하니까 정말 기분도 좋고 신체도 좋아진 것 같고 정말 재밌는 활동이라 생각하고 탐색했는데 제가 뭐 우리 뭐 같이 탄지 한 지금 한 달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뭐 중단 참여하는 신청으로 오늘 이 시합에 지금 참석하게 됐습니다. 就是为了看一下这个学期有什么提升，就是看一下自己实力吧，也是锻炼身体还是。 꼬마 선수 리효혜는 이날 경기에 참가한 최연소 선수입니다. 리효혜는 만 4주째부터 아빠한테서 스키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오늘은 일가족이 함께 이번 경기에 참가했습니다. 스키 탈 때 스키 타고 1등 하기 쉽습니다. 이날 대회는 남자 개인 스키 대회전, 여자 개인 스키 대회전, 남자 개인 스노보드 대회전, 여자 개인 스노보드 대회전 등 네 가지 종목으로 나뉘어 펼쳐졌습니다. 준의 스키 애호가들에게 자신의 실력을 검증해보고 또 상호 교류할 수 있는 무대를 제공해주기 위해 주체육국과 연결시 모두모아 스키장에서는 해마다 이 같은 규모의 스키 대회를 조직할 예정입니다. 滑雪氛围我们非常的好，主要说我们从外地的客人也陆续的有，就是我们的游客同期要比去年，上一个学期来说人次要增加 35%到40%左右幅度。 해마다 이런 스키 대회를 조직함으로써 모두모아 스키장은 우리주는 물론 성내외 스키 애호가들도 즐겨 찾는 겨울 스포츠의 명소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연변뉴스 김성무입니다. 올 들어 연결시에만 이미 액화가스 유출로 인한 폭발 사고가 두 차례 발생했습니다. 조금만 유의한다면 사고를 막을 수도 있었는데요. 액화가스 안전 사용에 유의할 것이 요청됩니다. 김매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9일 아침 연길시 북산가두에 위치한 단명 아파트 단지 한 주민호에서 액화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집안 창문 유리가 박살났습니다. 다행히도 당시 집안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던 로이는 경한 외상만 입었습니다. 생선걸 다 풀 뒤집 싸워서 저기 가는데 팡 하더라고. 난 어떻게 놀랐는 뭐 어떻게 생각 안 났지 그런 거죠. 뭐 어떻게 정신인가 어떻게 했는데. 그 다음에 나는 구두쇠에서 가사 앞에서 막 기다가 뛰어가 뒤에 창문을 다 넣어버리지 동안. 그 다음에 앞으로 다 가봐라 지금 바람 불어 불어가 저 앞에서 다 깨져 동안. 液化气钢瓶的脚阀里面有两个欧菌圈，经气密实验嘛，可能欧菌圈有损坏现象，造成漏气，平时也没注意检查，一继续使用，所以泄漏量大了。 집주인 오 씨는 평소 인근 슈퍼에 맡겨 액화가스를 주입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오 씨는 액화가스에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했지만 정규적인 회사를 찾지 않고 슈퍼 주인의 도움으로 자체로 해결했습니다. 아 처음에는 야들에 써서 가스 다 없어졌거든. 깨 그때는 어제 이런가 어제 눈이 가스 이렇게 야들에 없어졌다가 아 이거 어쨌든 생겼다는 게야. 그래서 이거 맡아보고 여기서 샜다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자꾸 맡아보고 이건 위롭다 깨끗다 아, 이건 괜찮다는 게야. 깨그 사람도 무슨 펑퍼다 실바고 아, 괜찮다 이래서 우리는 안전하게 썼거든. 조금만 유의했더라면 사고를 막을 수도 있었습니다. 최근 몇 달간 연길시 주택가에만 이미 가스 폭발 사고가 5차례 발생했는데 모두 로인이 위주로 생활하는 가정집에 집중됐습니다. 연길시 가스 사용호 가운데서 100분의 70 이상은 아직도 액화가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스 루실로 폭발 사고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액화가스에 대한 안전 사용이 요청됩니다. 가스 사용은 4년 1주기 4년一安全检查，压力试验，哪块有问题了，就这个检验站就给你就进行更换了。完了，这个胶管是2年一更换，国家规定2年一更换检验法，包括检验法，2年必须更换。연변뉴스 김혜화입니다. 홈프로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블로그 위챗 공식 계정과 연변뉴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다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 경제사의 발전이 짙은 여론 분위기를 조성해 주었습니다.
특히 태풍 방어 홍수대처 재구조 선전 전략에서 전주 보도 전선에서는 과감히 사투를 벌이는 정신으로 일선에 진입해 앞장에서 달리고 과감히 감당하면서 대량의 보도 기사를 써냄으로써 보도사별꾼의 정신 품모와 시대 풍채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전주 경제사회발전 전략에 발맞춰 주왕 성직송 및 경외 매체들을 초청해 습근평 총석이 연변고찰 1주년 동북진흥 전국제1회 성급 당보 사장 총편 연변 직시 제11회 중국연길 두만강 지역 국제투자무역 상담회 등 중대 주제 취재 활동을 이어싸고 대외 선전을 논리 전개했습니다. 지난 1년간 인민일보, 신화사 등 주왕 직속 주요 매체 연변 기사 260여 편 발표했는 바 그중 여러 편이 주왕 텔레비전 방송국 국내외 뉴스, 주왕이민 라디오 방송국 뉴스와 신문 저교 등 중점 프로에 방송됐습니다. 시범 인솔 역할이 강화됐습니다. 지난 1년간 전주 선전 사상 문화 전선에서는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 체계 건설을 계속 추진하고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힘써 육성하고 실천하면서 본보기 순회 강연 진입 활동, 장정 정신 고향 등 주제와 결부해서 선전 강연 활동 100여 차 전개했습니다. 우리 주는 지난 한 해 동안 연변 본보기 100명을 평이 선발 표창했는데 그중 37명이 길림 본보기 입선되고 7명이 빌림 본보기 기준병으로 평이됐으며 1명이 중국 본보기 차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문화체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지난 1년간 우리 주에서는 전통 매체와 뉴미디어 융합 발전 추동 등 20가지 개혁 연길 고신기술 산업개발구에서는 세 가지 틀어지기 행동 요구를 고신구 재반 사업 가운데 구현시켜 100억급 산업 3개를 하루빨리 구축하고 올해 재반 목표 임무를 높은 질로 완수할 예정입니다. 2016년 전주 선전사상문화전선에서는 습근평 총석이 일련의 중요 연설 정신을 지도로 과학적으로 계획하고 혁신 발전하며 네 가지 공정을 깊이 실시하면서 선전사상문화사업의 리론 지도, 요론 추동, 정신 격려와 문화지탱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 연변의 지능 발전을 추동하는 데 강력한 정신적 동력을 제공했습니다. 지난해 10월에 가동된 우리조 양식 수매 사업이 완만하게 진척되면서 지금까지 햇알곡 71만 톤 정도밖에 수매하지 못한 정황입니다. 조 양식 부문에서는 농호들이 수중에 있는 옥수수를 과학적으로 보관하고 시세를 잘 장악하면서 판매해 수입에 영향이 없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올 들어 연길에서만 이미 액화가스 유출로 인한 폭발 사고가 두 차례 발생했습니다. 광범한 주민들이 액화가스 안전 사용에 유의할 것이 요청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7년 2월 21일 화요일, 음력으로는 정월 25일입니다. 아래 첫 소식입니다. 연길 고신기술산업개발구에서는 세 가지 틀어주기 행동 요구를 고신구 재반 사업 가운데 구현시켜 100억급 산업 3개를 전력으로 구축함으로써 올해 재반 목표 임무를 높은 질로 완수할 예정입니다. 연길 고신기술산업개발구는 전주 발전의 8대 플랫폼 가운데 하나로 5천만 원 이상 대상 22개, 1억 원 이상 대상 16개, 10억 원 이상 대상 4개를 기획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고신구에서는 연초식품과 생물제약 대상 건설을 힘껏 추진하고 연초공업단지, 오동고학기술단지, 안발장백산 생물고학단지, 와하하 공업단지 등 견인 능력이 강한 일련의 대상을 다그쳐 추진해서 대상 건설로 산업전환 승격을 추동하게 됩니다. 아울러 정보기술과 현대봉사업 산업 규모를 1층 확대하고 고학기술 혁신단지 2기, 전자상무 시범기지, 랑조 클라우드 컴퓨팅, 련통 클라우드 컴퓨팅, 사이버로 이동인터넷 부화단지 등 대상 건설과 길림 국제상품교육중심의 발전 템포를 다그칩니다. 연길 고신구在积极推进一批牵动能力强的大项目和扩大电子商务基地、云计算基地上下游产业链的同时，已经在发展穗园经济和培育穗园项目上下功夫。 올해 고신구에서는 경영 환경을 한층 더 최적화하고 친상, 부상, 안상의 고효과적인 부축 기지를 힘써 구축하게 됩니다. 올해 이들은 고신구의 대상마다 분관 지도일꾼 1명과 투자 유치국에서 도급 추진하는 방법을 취해서 모든 대상들이 순조롭게 건설되고 제때 생산에 투입돼 시류를 거두도록 당부합니다.
并通过一站式服务，制定或争取相关扶持政策，为企业发展创造发展条件和环境，全力建设烟草、食品、生物制药、信息技术和现代服务业等三个百亿级产业，为推进延吉市打造图们江区域生态宜居、开放前沿城市、加快我州三区一州步伐作出新的更大的贡献。 2016년 전주 선전사상문화전선에서는 습금평청석이 1년에 중요연설 정시를 지도로 고학적으로 기획하고 혁신 발전하며 네 가지 공증을 깊이 실시하면서 선전사상문화사업의 리론지도, 여론추동, 정신경려와 문화지탱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 연변의 지능 발전을 추동하는 데 강력한 정신적 동력을 제공했습니다. 지난 1년간 우리 주에서는 당의 18기 6종전이 성당의 10기 7차, 8차 전치회와 조제 11차 당대 정치를 깊이 개선전하고 당중앙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새로운 이념, 새로운 사상과 새로운 전략을 힘있게 선전해 습건평 총서기 중요요설 정신으로 하여금 인심에 침투되도록 했습니다. 조당의 이런 중심조는 선두병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 앞장서 중심조 집중학습과 경험 교류회를 열어 습건평 총서기의 기열연설 정신으로 실천을 지도하고 사업을 추동하는 우리 주 간부 군중들의 자각성을 끊임없이 증강시켰습니다. 지난 1년간 전주 보도선전 전선에서는 습건평 총서기가 당의 보도여론 사업조담회에 산 연설 정신을 참답게 시달하고 정확한 여론 방향을 견지하면서 연변지능 발전에 초점을 두고 보도여론의 전파력, 영향력, 공신력을 힘써 제고하며 조선율을 고양하고 주동전략을 잘 치러 긍정에너지를 끊임없이 결집했습니다. 주당위와 주정부의 중심사업을 긴밀히 에워싸고 세 가지 공략, 한 가지 대상, 혁신구동전략 실시, 녹색전환발전추동 등 20여 개 중대 주제선전을 두드러지게 틀어지고 기열취재활동을 활발히 조직해 보도선전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고 임무를 추동하고 연변조 사회주의 문해를 본향발전시킬 때 관한 실시의견 등 세 개 개혁문건을 출범했습니다. 지난해 대형 조선족 창작 무극 아리랑 꽃은 제5기의 전국 소수민족 문예 합동 공연 음악 무용도 종목 금상과 최우수 무대 미술상을 받아 안았고 최룡관 시선집 역사를 말하는 강 두만강 등 두 개 작품은 제11회 전국 소수민족 문학 창작 준마상을 획득했습니다. 문화 산업이 질서 있게 발전했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문화산업 발전 환경을 한층 더 최적화하고 성급 문화발전 전문자금 764만 원 쟁취해 주내 문화기업 16개를 인도하고 부축했습니다. 공공문화봉사체계 건설이 끊임없이 완벽화됐습니다. 국가 공공문화봉사체계 시범구를 성공적으로 건설하고 공공문화기초시설 건설에서 새로운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목전 주현시급 공공문화봉사시설 설치률이 100%에 달하며 주현시 향진가도 촌사회구역 4급 공공문화시설 네트워크가 건설됐습니다. 지난해 우리 주는 시민문화절과 농민문화절 등 군중성 문화활동이 풍부하고 다채로워 성당이 선전부로부터 우수조직 단위로 평이됐습니다. 지난 1년간 우리 주에서는 문화 희농 직통차가 공연 도합 200여 차 펼치고 계층의 도서 6만여 권, 영화 50여 차, 춘련 2만 7천여 장, 세화 3만 6천여 포, 가족사진 2,400여 장, 각종 강습 100여 차 보내주었습니다. 아울러 용정, 화룡, 왕청, 안도 4개 현시, 빈곤 부축 지역 16개 행정촌, 종합문화봉사중심 시범점 건설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송공안 소방청